한국 치매 예방 강사협회 대표 강사, 1분 1초가 건강한 남자, 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또 신문에서 인용한 버스도 안 다니는데 정류장하고 퀘션마크가 붙어 있고 1번 시골 마을의 눈물겨운 사연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. 과연 그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소제목으로는 치매 노인 자주 찾자 주민이 그 정류장을 세웠다. 가짜 정류장. 안전이 기가시켜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있다.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 최근 설치가 된 가짜 버스 정류장이 아주 큰 화제다. 정류장 이 간판과 앉아서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벤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를 운행하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다. 그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정류장은 만우절이었던 지난달 1일 미에현 메이와초에 세워졌다. 이 지역에서 노인 간병 사업을 하는 나카무라 히데토 씨가 설치한 것으로 시간표엔 버스 도착 시각 대신에 오후 12시엔 점심, 15시에는 간식, 허리를 숙이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등의 문구가 또 적혀 있다. 그 메이와초는 인구 약 한 2만 명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30%를 웃돈다. 그 저출생 여파와 젊은 층의 수도권에 집중으로 평균 연령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노인 간병 업체들은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치매가 있는 노인들이 자택에 머무르다가 갑자기 벼랑간 집에 돌아가야 한다 또 회사에 가야 한다면서 가까운 그 정류장이나 아무 버스나 뭐 탑승해서 실종되는 일이 최근 잇따랐다고 또 한다. 일본에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치매 발병률은 약 한 17%다. 이 가짜 정류장은 거리에 나선 그 치매 노인을 유도하고 거기서 또 노인을 발견한 주민이 가족이나 경찰에 알려서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돕자고 하는 그 취지로 세워졌다. 그 나카무라 씨는 평소 우리 사무실에도 치매 환자들이 출근해야 하니 자전거를 빌려달라면서 대뜸 찾아오곤 한다며 이들의 그 안전한 그 기가를 돕고 싶어서 정류장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했다. 그는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가짜 정류장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이면 먼저 말을 걸고 귀가를 도와달라고 또 홍보하고 있다. 일본의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. 그 경찰청 그 집계에 따르면 실종자는 2022년 1만 8,70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2012년 9,007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3배로 늘은 것이다. 그 실종자 중에는 그 4,901명은 또 사망했다. 최근 메이와초의 가짜 그 버스 정류장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나카무라에게 조언을 구하는 간병 사업자들의 연락이 아주 그냥 이어지고 있다. 후쿠오카 현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짜 정류장 설치가 또 추진되고 있다고 그 요리우리 신문은 보도를 했고 나카무라 씨는 치매 환자를 위한 착한 거짓말이 전국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. 네, 노인들 특히 그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은 집에서 나오면 신발도 안 신고 보따리 하나 들고 여기저기 또 헤매고 있지요.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걸 저도 또 봤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든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또 치매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나카무라 씨라고 하는 분이 이 가짜 정류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벤치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
그 치매 환자들을 이제 그쪽으로 그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잘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사히 그런 치매 환자의 노인들이 그 집에 무사히 귀가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많은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또 만들었으면 합니다.